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아니 글쎄, SNS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과자를 에어프라이어 안에다가 놓고 180도에서 5분만 구워주면 마법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맛있다는 과자들 위주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에어프라이어에 과자를 넣고 돌리면 얼마나 맛있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게 가장 별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오늘 첫 번째로 이 에어프라이어 안에 들어갈 과자는 바로 짠짠, 홈런볼입니다. 요게 에어프라이어에 들어가다 나오면 그렇게 맛있어진대요. 근데 여러분, 홈런볼이 맛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러면은 이 과자도 궁금하잖아. 칸초, 이게 맛있으면 이것도 맛있지 않겠습니까? 이 과자도 궁금할 것 같아. 안 궁금해? 시리얼입니다. 요것도 초콜릿 들어있거든 안에. 에어프라이어에 몇 분? 180도 5분. 아, 진짜 열심히 산다 재훈이. A few moments later. 와, 야, 지금 보면은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훨씬 더 노릇노릇해 보이는데, 유명한 홈런볼 녀석부터 얼마나 맛있는지. 아, 대박. 우와, 왜 이렇게 맛있어? 뭐가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초콜릿이 보면 손에다가 이렇게 묻을 정도로, 아무튼 초콜릿이 녹았어. 이거 뭐 어떻게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초콜릿이 뜨끈뜨끈해요. 근데 홈런볼이 바삭함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잖아요. 좀 몽실몽실 바삭바삭한 느낌인데, 얘는 바삭바삭해져. 구워 먹는 게 훨씬 맛있다, 맞죠? 칸초도 어떻게 되나 한번 먹어볼게요. 전반적으로 구우면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뜨뜻해지니까 바삭바삭하면서, 초콜릿은 뜨끈뜨끈하면서, 초콜릿을 씹어먹는 느낌이 아니고 녹여먹는 느낌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약간 좀 누텔라 먹는 그런 느낌. 그치? 설명 잘하지? 어디 가서 안 굶어 죽겠지? 자, 시리얼도 한번 먹어볼게요. 다 맛있네. 근데 솔직히 시리얼은 따뜻해진 거 말고 질감이 바뀌거나 식감이 바뀌거나 막 이런 거는 좀 더 바삭해졌어? 그렇대요. 좀 더 바삭해졌대요. 아, 너무 맛있다 근데. 제과점에서 파는 거 먹는 거 같아 막. 괜히 사람들이 에어프라이어에 과자를 넣어 먹으라고 추천을 하는 것들이 아니었네? 그래서 이런 거에 딱 어울릴 만한 게 빠지면 섭한 거. 우유. 짠. 짠. 아, 어떤 게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1등 한번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이거. 홈런볼. 다른 건 솔직히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그냥 안에 초콜릿이 녹은 게 끝이야. 다음으로 구워볼 과자가 아니고 빵입니다. 카스타드. 이것도 180도 5분이래요. 카스타드만 넣으면 좀 아쉽잖아. 다른 것도 같이 넣어봐야 되잖아. 아, 초코 카스타드. 더블 초코. 요렇게. 자, 오케이. 짜라란. 처음과는 다르게 확실히 색깔이 어두워졌죠? 그리고 몽실몽실 단단해 그냥. 녹아서 이렇게 묻어. 자,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녹아서 안에 스며어요. 노릇노릇하고 바삭바삭하고 훨씬 맛있다. 맛있어. 크림이 녹아서 빵에 스며서 촉촉하면서 부드러운데 겉에는 바삭하다. 초코맛도 지금 녹아가지고 흘러나온 거 보이시죠? 맛있네. 너무 맛있네. 초코가 더 맛있어. 진짜 바삭이 엄청 막 바삭바삭 나는데. 계란과자, 아, 소보루 겉에 거. 뭐 그 정도다. 아, 다음 거 갑시다. 근데 카스타드는 그냥 먹어도 맛있긴 해. 에어프라이어에 넣으면 색달라지는 건 사실인데, 나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지? 살짝 굳어있어서 입으로 녹여먹는 그런 느낌. 자, 그러면은 다음 과자, 프렌치 파이.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 이게 먹어본 사람들 말로는 과자가 고급 과자가 된대. 그리고 나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초코아임이랑 화이트아임, 얘네 안에 녹으면 맛있지 않을까? 자, 바로 돌리겠습니다. 오늘 레시피는 전부 다 180도에 5분이라고 추천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고, 카스타드 있잖아요, 이거는 아예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서 먹으라고 아예 조리가 나와 있어요. 조리비 조리예로. 냄새 대박이다 진짜. 진짜 제과점에 온 것 같아. 어머, 이거 사과파이네.
위에 잼들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끓고 있어. 약간 뚝배기에다가 국밥 담아놓고선 가지고 와면은 계속 끓잖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지글지글 한다고. 아이고 줄게. 기다려 기다려. 먹어. 자 프렌치파이 가보겠습니다. 대박이다 이거. 아, 뭐야 이거. 제과점에서 내가 구웠다고 뻥치고 팔아도 될 것 같아. 잼이 너무 뜨거우니까 살짝 식혀먹어. 아우 개 뜨거워. 아니, 잼이 너무 뜨겁긴 하네. 혀 될 것 같아. 좀 식혀서 드세요.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 마가렛트가 짱이다. 마가렛트. 아 그리고 지금 화이트하임은 분해가 됐어. 본드를 좀 센 걸 썼어야 됐나 봐. 먹어볼게요. 여보 이게 진짜야. 어머 여기 제일 맛있는데? 제이제이님 리액션을 와이프분께 배우셔야 할 듯해요. 그러면은 안 돼요. 여러분이 보는데 재미가 없어. 어머 맛있어. 또 하나 더 있어. 그냥 먹어. 그럼 눈이 커져. 리액션이 그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리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 나가서 그냥 지인들하고 뭐 식사를 하거나 와이프랑 나가서 뭘 먹더라도 맛있네가 그냥 맛있네가 아니야. 와 이거 양념을 언제 이렇게 해놨나 보다. 그래갖고 지금 잘 배가지고 짭조름한 게 되게 감칠맛도 돌고 그러고 앉아있다니까? 밥 먹으러 가서? 직업병이 돼갖고 하임도 한층 더 바삭해지고 안에 게 녹아가지고 엄청 맛있어졌습니다. 그쵸? 프레시파이는 진짜 괜찮네요. 제과점 사장님들 한번 굽기 귀찮으실 때 프레시파이 사다가 한번 에어프라이어 돌려갖고 내가 만들었어요 그럼 뻥치. 아 그러면 안 되지. 안 되겠다. 안 그러면 안 되겠다. 자 다음 과자는 아 맛동산 먹고 아 즐거운 파리. 아니 맛동산을 넣으면 맛있대. 이게 겉에 있는 설탕인지 꿀인지 여기 녹아가지고 엄청 맛있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꿀이 겉에 게 녹아서 궁금하면 이것도 궁금하잖아. 꿀꽈배기. 자 그리고 꿀꽈배기까지 했으면 얘도 가야죠. 고청류가 이것도 넣어보겠습니다. 자 180도 오븐 레츠기릿. 오케이. 이야 솔직히 뭐 다른 게 없는데 와 꿀꽈배기 봐. 꿀꽈배기 색깔이 바뀌었어. 노릇노릇해졌어요. 일단은 그래 마누라가 먼저 꿀꽈배기를 먹으니까 나도 꿀꽈배기 먹어야지. 별로 다른 점이 없는데 그냥 뜨겁기만 하고. 맛동산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 뭔가 드라마틱하게 맛있진 않다. 아까 것들처럼 그냥 뜨거운 맛동산. 땅콩이 불에 끌리듯이 좀 데워져가지고 까맣게 갈색으로 됐잖아요. 뜨거운 맛동산인데 땅콩이 탄 맛이 남. 안 딱딱한가요? 오히려 맛동산은 그냥 먹는 게 더 딱딱하고요. 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드실 수.. 아, 이 안 좋으신 분은 아예 안 먹나? 조청류가 먹어봤어? 어때요? 그냥 뜨거운 과자. 꿀이 더 스며서 더 맛있어졌다 이건 못 느끼고 꿀 맛있어. 난 조청류가 괜찮은데? 맛있다. 아니 그냥 조청류가인데 원래는 엄청 바삭한데 약간 한과 먹을 때 느낌이 살짝 나요. 좀 먹어보면 여보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육아를 얘기한 것 같은데 육아보다 좀 더 바삭해. 그러니까 그 느낌이 생겼어. 자 다음 거는 쫀득 초코칩. 그냥도 먹어본 적이 없어갖고 일단 그냥 쫀득 초코칩을 하나를 먹어볼게요. 초코맛 찰떡파이 그리고 마가레트. 요것도 갓 구운 쿠키의 느낌이 된다고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 쿠키인데? 자 그리고 그 씨브레 사브레. 마가레트가 맛있다 그래서 사브레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원래 이게 맛있다고 막 소문이 나 있진 않아요. 그리고 얘도 있어야 돼. 얘 어디 갔어? 야! 이게 버퍼링 걸려서 여러분들이 자꾸 멈춘다 그러는데 버터링. 오케이 오븐 완료! 짠! 마가레트가 유명하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를 했나? 그냥 저장이다. 그냥 갓 구운 쿠키의 느낌이 나느냐? 그건 맞아. 버터구이 오징어 맛이나. 그리고 맞을 것 같아. 안에 버터가 함유가 돼 있을 거 아니야. 버터가 녹은 냄새가 더 솔솔 올라와요. 그냥 향긋해. 그래서 끝. 자 그러면 쫀득 초코칩. 난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사실. 일단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찢어버려. 와우 이렇게 콧물처럼 표현이 좀 그랬나? 일본의 그 모찌 떡처럼 늘어나요. 쭉쭉 늘어나는 떡이 됐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괜찮다. 쫀득한 초코칩은 괜찮은 것 같아. 안에 떡이 들어있기 때문에 뜨거운 데서 녹는 그거를 영리하게 이렇게 먹는 데다가 이용을 했네. 자, 그러면은 4불에 먹어보겠습니다. 4불에 먹을 때 눅눅한 느낌이 싹 사라졌어. 그냥 바삭해. 버터링. 이거는 안 돌려 먹는 게 나아. 맛탱. 간장에 한번 찍어 먹어보시죠. 맛있을 것 같은데. 새끼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 넣어 먹으면 엄청나게 맛있다는 과자들을 180도에 5분 돌려가지고 이렇게 먹어봤는데, 어떤 것들은 진짜로 드라마틱하게 맛이 있어지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그냥 뜨거워지고 끝인 것 같은데 싶은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 취향에 따라서 과자가 뜨거워지는 것만으로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행복하게 삽시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이라기는 먹방인데 지금. 아무튼 뭘로든 돌아오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